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 청년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제가 이제 올림픽공원을 네, 저는 들꽃마을로 와서 이제 평화의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쳐서 갔었는데 지금은 목표를 빼고 손으로 삼각대를 셀카봉을 들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둘 간의 차이가 있겠죠. 이제 제가 아무래도 들고 다니는 거는 조금 흔들흔들 거릴 수 있지만 좀더 제가 원하는 뷰를 담아낼 수 있을 것 같고, 복대를 차고 이제 끼워서 다니면 아무래도 좀 제가 이동하는 반경이 좀 줄어들죠. 훨씬 그래도 안정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긴 한데, 또 지금 워낙 지금 이게 내려가는 이슈가 좀 생겨서 그거에 대한 보완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들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문까지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뭐 이거는 그렇게 뭐 볼만한 것은 없고 그냥 네, 올림픽공원을 한번 돌아다녀 본다는 의미에서 흔적을 남긴다는 생각으로 네,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셀카봉을 들고 다니면 아무래도 제 팔이 조금 저리기 때문에 촬영할 수 있는 시간에 좀 한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복대를 차고 이제 셀카봉을 끼워서 촬영을 하면 좀더 오래 버틸 수 있는데 원래는 촬영 계획에 없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따로 멘트를 치기가 굉장히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올림픽공원 남이문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 아까 봤던 SK 핸드볼 경기장과 체조 경기장, 즉 K스포돔, 또 올림픽 수영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않고 옆쪽으로 가로질러 가겠습니다. 옆쪽으로 가면 이제 소마미술관을 시작으로 해서 한성 백제박물관, 또 평화의 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평화의 문까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약간 빠르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갔구나. 왜 드셨어요? 왜 드셨어요? 이렇게만 보면 약간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느낌도 살짝 드네요. 이렇게 수풀이 우거진 불 지나가니까 우린 진짜 대자연 같았어요. 네, 원래대로라면 이제 그 공원 안쪽 말고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서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러게 너무 올림픽공원 내부 쪽을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지금 살짝 안쪽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꺾어야 됩니다.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면 몽촌 토성길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한 10분 이상 더 걸어야 돼서 네 그거는 일단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이 이제 저쪽도 이제 사진 찍기 좋은 곳이며 가족 단위로 방문을 해서 피크닉을 하기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기를 가까이 갔다가는 모자이크 폭탄을 맞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조금 멀리 떨어져서 촬영하고 있고요. 네 이제 열심히 바깥쪽으로 원래 계획했던 바깥쪽으로 빠져서 열심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면에 베이 롯데타워가 좀 더 크게 보이고 있네요. 이 구간부터는 이제 올림픽 공원의 대표적인 산책로여서 조금 인적이 훨씬 많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특히 이제 강아지들과 같이 애완견과 같이 산책하기 굉장히 좋은 코스여서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러운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분수대가 보이네요. 그리고 저 앞에 이제 팍테일이라든지 대한체육회라든지 그런 것들 보입니다. 한번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놓칠 수가 없죠. 몽촌 해자 음악 분수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이제 우수경관 조망장소로 선정이 되었고요. 서울시에서 지정했고 올림픽 공원 구경 타워 중에 하나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3경으로 지정되어 있네요. 여기서 이제 분수대를 바라보며 좀 멍 때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기 이제 11시 방에 보이는 만곡기 그쪽을 통해서 이제 평화의 눈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올림픽 공원을 방문을 하기 전에 이제 열심히 사전 검색을 했었는데 이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올림픽 공원이 조성이 됐는데 이제 공사 초기 공사 과정에서 이제 이쪽이 원래 백제
백제의 수도였다 보니까 이제 몽촌토성 이제 그 유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사가 잠시 중단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거의 전면 중단해도 모자랄 정도인데 당시에는 워낙 이제 메가 스포츠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그냥 완전 중단하지 않고 올스톱하지 않고 이제 그 토성 발굴된 부분을 제외한 곳을 이제 계속 공사를 했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몽촌 토성을 어떻게 부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존치하는 방향을 하고 이제 올림픽 공원과 같이 공존을 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제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이제 한시 방향을 보이는 숯불이 우거진 곳에 몽촌 토성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볼 건 없어요.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열심히 걸어 다녀야 되고 또 언덕이 높아서 생각보다 둘러보기가 까다로운 장소였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는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냥 이렇게 둘레길을 둘러보시기에는 이쪽 해자 쪽이 좀 더 해자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만국기가 있는 쪽을 걸어왔는데요. 이쪽은 사실 서울시 이제 강남 강동 강북도 가능합니다만은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생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게 여기서 졸업앨범을 좀 많이 찍어요. 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졸업앨범을 찍었었는데 그래서 만국기를 보면 사실 뭐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여기서 이제 올림픽 참가국들의 국기를 걸어놨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 같이 88 서울올림픽을 못 본 학생들한테는 여기는 그저 졸업봉 찍으러 오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올림픽 공원 같이 거대한 공원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지역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라면 정말 뭐 정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뭐 기분이 안 좋을 때라든지 뭐 기분이 좋을 때도 그렇고 뭐 휴식하러 올 때도 그렇고 정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또 엄청난 장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는 곳에서는 약간 거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주 방문하진 않는데요. 근데 이렇게 서울 올림픽 대회를 기념하는 비석도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단독 올림픽이었잖아요. 뭐 한국, 일본 뭐 월드컵처럼 공동 개최도 아니고 단독 개최였던 걸 보면 정말 이 8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뭐 올림픽 때문에 이제 80년대 붐이 있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제가 그 시대를 살진 않았었지만 저는 분명히 그 역할을 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평화의 문이 아마 보일 겁니다. 네, 이렇게 셀카봉을 손으로 들고 다녔는데 어떠신가요? 복대를 차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이게 좀 더 행동감이 있으신지 아니면 흔들리는 게 싫으시면 복대를 차고 돌아다니는 게 좀 더 나은지 그거는 좀 피드백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평화의 문까지 도착을 해봤고요. 여기는 제가 한번 360도 카메라를 들고 한번 촬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넓어서 촬영이 굉장히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걸 하고
이제 360도 카메라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